프리다의 동물 친구들은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고 그 중에는 그라니소라는 이름의 사슴도 있었습니다. 동물이지만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39세의 프리다 칼로는 그라니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바꾸어 봅니다. 이것이 그녀의 1946년 작품 부상당한 사슴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림 속에서 프리다는 고통을 숨긴 채 밝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사슴의 뿔이 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이제 사슴은 프리다의 상상을 통해 자유롭게 변신합니다. 건강한 사슴은 자유롭게 뛰어다니지만 프리다 칼로가 얼굴인 그라니소 사슴의 몸에는 9개의 화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의 상징입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탈출은 가능할까요? 하지만 하늘은 번개를 뿜으며 위협하고 바다에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습니다.